오늘은 대망의 트레킹을 시작하는 날이다. 네팔 여행의 꽃, 전 세계 산악인들의 로망, 에베레스트. 랑 비슷한 안나푸르나를 볼 수 있는 푸닐 코스로 가고요. 4일 동안 짧고 굵게 네팔 트레킹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So this bus, yeah? Yeah. Oh, thank you so much. 이게 나이플 가는 버스라고. Alright. Money? Yeah, how much is it? 200. 200.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짜 빡셉니다. 와, 신호도 없다. 이제는 뭔 일이 터져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 애초에 없었지만. 먹고 자고 싸기만 해도 훅 가던 4일이 이렇게나 긴 시간이었나? 라는 거를 새삼 알게 된, 뭔가 알고 싶지 않은 상대성 이론을 몸소 체험해봤고요. 보통 네팔에서 트레킹을 한다고 하면 가이드와 짐꾼을 고용해서 오르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또 은근 부담이 돼가지고 혼자 갔다 왔습니다. 혼자서 가니까 중간에 강도는 당하지 않을까, 길을 잃진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수기라 그런지 강도고 나발이고 사람 자체를 본 적이 거의 없고요. 길도 생각보다 잘 닦여 있고 갈림길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의 길로 만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후문. 네팔 왔다 왔다. 세상에. 일단 가기 전에 밥 한 사발이 하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지금까지 먹은 게 없어가지고. 뭐 먹지? 아무거나 먹으면 돼. Hiya. Can I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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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계란 볶음밥 시켰는데 350루피면 3,500원. 굶으면서 걸어야 되나? 이거씨 생각보다 양이 많네. 어유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좀 짜지만. 이쪽으로 쭉 가면 통과하는 입구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시각 거의 12시 다 됐을걸. 오전에 딱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 버스 그 시간 생각보다 많이 잡은 거 가지고. 아무튼 제 앞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제 쭉 내려가면은 입구가 보이지 않을까. 트레킹 하기 좋은 시기는 9월부터라고 하고요. 확실히 비수기라 그런가 현지인들 밖에 없네. 완전 비수기인 7월에 갔다는 점. 여기도 그냥 마을이네. 비수기라고는 하지만 그만의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숙소 전쟁은 안 해도 된다는 점.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가끔 트레킹 후기 보면 빨리 가서 빈방을 잡아야 한다느니, 여기 갔는데 방 없어서 저기 갔다느니, 뭐 그런 거 비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점은 날씨. 비수기에 트레킹을 했다고 했는데 왜 비수기냐면 날씨가 미쳤어요. 트레킹하기 최악입니다. 저만 해도 4일 내내 비 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좋아. 날씨가 너무 좋아버리면 그 높은데 햇빛 직사광선 맞으면서 걸어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 진짜 미쳐버리고 돌아버립니다 진짜로. 아무튼 옆은 대충 이런 모습이고 파노라마. 그리고 단점은 거머리. 으악. 얼른. 정말 이게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와 이 왜 이리 많이 붙어있냐. 와 돌겠다. 아니 얘네들이 진짜 짱나는 게 모기처럼 피를 빤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바늘에 콕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한번 그렇게 빨린 걸 인지하는 순간 온몸에 그 느낌이 퍼진다고 해야 하나? 막상 확인하면 아닌데 괜히 물린 것 같고, 근데 나중에 양말 벗으면 발가락 사이에 죽어있고, 암튼 기분이 되게 더럽습니다. 가자. 제가 여기서 아까 확인 받고 왼쪽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거든요. 이정표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친구가 생겨요. 곤충 친구들. 어 벌레 어떡해. 너무나 많은 거. 벌레 파티, 벌레 파티. 매일 밤 벌어집니다. 매일 밤. 그 외에는 계단이 많다. 와 미치겠다. 오늘 꿈에 계단 나오겠다. 와 씨. 와 진짜 토 말린다 진짜로. 와 좀 그만 좀 그만해.
울레리 도착. Welcome to 울레리.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 왜 이러냐. 여기 아까 그 만난 애가 지금 영업하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하긴 하던데. 아 진짜 왔는데 또 올라가야 되나. 아 세상에. 여기랑 저기랑 여기 이렇게 개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얼른 들어가서 씻고 싶다. 와 울레리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미쳤네. How much is it? 500. Okay, they included like a food. Dinner and breakfast. Yeah. Room is free. Oh, okay. Thanks. 방에 왔습니다, 여러분. 샤워 이렇게 딸려 있고. 아까 비우는데 좀 이런 식이고. 아침 먹으려고 메뉴를 받았는데 확실히 비싸긴 비싸네. 네, 식당은 대충 이런 느낌이고 바깥 뷰는 대충 이런 식.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좋아하는 사람, 본인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산악인이다. 블랙야크인가 뭐 식갱인가 영남 알프스 도장 깨기 뭐 이런 산과 관련된 미션 다 해봤다. 이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올 때가 아닌가. 에베레스트는 못 올라가도 자매품의 정상은 찍어봤다는 자부심 하나는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신이 번쩍 깨네. 가자 가자. 그리고 트레킹을 통해 얻은 것, 등산 부심. 1000m 이하는 동산이 아니냐면서. 진정한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봤냐면서. 아 진짜 돌았나. 아 또 계단이야. 나 사실 이대로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네, 한 사발이 먹고 가야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다 지금. 아 다 깨졌어. 다 깨졌어. 다 깨졌어. 큰일 났네. 아 근데 진지하게 초코파이 크기가 계속 날이 갈수록 작아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거를 빅파이라 해놓고 팔아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오, 다 왔다 나왔어. 이거 전망대. 와 미쳤다. 내가 여기를 오긴 오는구나. 손힐 3210m 왔다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요. 거기다 내 혼자다요. 맞아 이것도 내 블로그에서 봤는데 이 산이 원래는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개 때문에 안 보여서 대충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 날씨 맑으면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안 보이면 너무나 슬픈 것. 빡센 코스를 해냈다는 자존감도 생기고 여기에 추진력까지 생겨서 뭐 힘든 일 있으면 네팔 그 개 힘든 산도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 못 하겠나 뭐 이런 오기가 생깁니다. 와 큰일 났다. 지금 7시 다 돼가는데 와 왜 끝이 안 보이지. 와, 지금 날도 어두워져 가는데. 아 큰일 났다. 아씨 계단은 오지게 많고. 아 이게 뭐야. 아씨 아까 글로치에서 쉴 걸 그랬다. 아 다행이다. 호텔 아, 3분만 더 올라가면 호텔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 살았다. 아 드디어 살았다. 아 소름 돋아. 얼른 가. 뭐야 저기 신라 메뉴요. 라면 진짜 오랜만인데 얼마나 이런 비주얼이고. 와우 잘 먹겠습니다. 약간 덜 익었지만 맛있다. 근데 라면 양이 이렇게 많나? 약간 1.5인분 되는 듯.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겁나 빡세고 힘들지만 이런 풍경을 볼 때면 뭔가 말로는 할 수 없는 감정이 막 들더라고요. 경이롭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풍경입니다 진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완벽한 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코스로 다시 올라가서 깨끗한 그 설산의 모습을 담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실천에 옮기려면 이 영상의 뷰가 100만 뷰쯤은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좋아요 한 만 개 정도 넘고 그런 수준은 돼야지 다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곧 트레킹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즐겁고 안전한 트레킹, 여행, 뭐 일상, 뭐 기타 등등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his heist is still can use the donkey to bring the food and beverage, yeah. But for the ABC side is not possible. No. They have everyday people carry. 청룡 to all people carry. 청룡 from Pokhara to 청룡 donkey then to people. 야 이거지 파라다이스란 게 원래 이렇지.